산수화를 공부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림의 기법이나 테크닉보다는 철학적인 그 도양 철학 얘기가 많이 나와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어려운 환장만도 많고. 그래서, 산수화의 단계인가의 전시라는 게 뭔가. 산수화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문인화라는 거 있잖아요. 대부분 보면 화가들, 이제 화가들을 두 분으로 분류를 하는데, 하나는 이제 문인 화가들이라고 그러죠. 그건 이제 사회적인 파워 엘리트들, 뭐 시인이라든가, 뭐 학자라든가, 자, 이런 분들도 예, 그림을 그렸죠. 예, 그리고 원래는 그 화원 화가라고 그래가지고, 나라에서 양성하는 뭐 인간 머지를 그린다는 말은 화원 화가 두 분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예, 그래서 보면, 이 문인화라는 것은 정말 서양에는 없는 우리 동양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분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인화가들의 그림을 보면 그림의 완성도라든가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좀 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밝은 기운 같은 게 느껴지는 그런 아주 독특한 이 심미한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어떤 기능만 배운 사람, 화원화가라고 그러면 그런 기능만 아주 숙지한 사람이나 또는 이 문학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을 때 마치 낙서처럼 그런 그림에도 그런 기운이 배어난다는 거예요. 그건 참 어떻게 보면 동양 철학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참 해석하기 힘든 그런 독특한 분야가 바로 문인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 회화 이론을 저술하는 분들이 대부분 문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용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참만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그 산수화에 담긴 정신을 종경이라는 분은 화가입니다. 남북조 시대 송나라 화가인데 375년에서 443년이니까 굉장히 오래전이죠. 지금부터 거의 한 뭐 1500년 전 부서로 올라갔는데요. 이분이 그 화산수서라는 그 회화 이론서를 썼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바로 창신과 와유가 어떤 그 산수화에 담긴 정신의 핵심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창신이라는 것은 뭐 글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정신을 펼쳐낸다라는 건데, 정신을 펼친다는 것은 뭔가 어떤 이 자연의 이치, 어떤 도, 어떤 소위 말하는 도통했다 그러죠? 뭔가 어떤 득도했을 때 느끼는 어떤 카타르시스 같은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몸은 돌아다니고 뭐 눈은 자세히 살펴봤는데 단순히 실컷 놀고 실컷 보는 것만 아니라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는 것을 법으로 삼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산수화 화가들은 그림을 그리는 행위 자체가 하나의 어떤 득도하기 위한 도를 구도의 어떤 방편으로 삼았다라는 것이 얘기해 보면 나옵니다. 산 속에 도가 있으니 산에 살고 산수화 속에 신이 있어야 된다. 여기에 말하는 신이라는 것은 귀신 신자인데 정신을 뜻합니다. 이 화론의 회화 이론에 나오는 이 그 귀신 신자는 항상 정신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승이는 정신으로 도를 본받고 산수는 형상으로 도를 아름답게 한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연 경물을 보면서 뭔가 자연의 이치, 우주의 질서에 대한 어떤 깨달음을 얻는 과정, 이게 바로 산수화에 담긴 정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와유라는 것은 누워서 노린다라는 거거든요. 같은 분인데, 늙어서 이제 산수 풍경을 감상하러 못 다니니까 눈을 감고 자기가 그렸던 산수화를 여기에 이렇게 붙여놓고 보면서 깨닫는다 뭐 그러는 건데, 어떤 와유라는 것은 여기에 나오죠. 정신과 생각이 시공간을 초월하여 무한한 세계로 뻗어나가는 어떤 산수화의 감상법을 제시했다. 그래서 창신이 어떤 화가의 어떤 그 산수화 화가의 어떤 그 덕목이라면,
와유라는 것은 어떤 감상자의 등급을 그래서 이제 창신과 와유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왕미라는 분은 신명강지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신명도 우리가 아는 그런 신명이 아니라 정신활동,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정신이 밝아진다라는 거니까 그림을 그리면서 뭔가 생각을 많이 하고 정신활동이 왕성해진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을의 구름을 보면 정신이 나오고 봄바람을 맞으면 생각이 호탕해지니 비록 금속의 음악이 있고 규장에 규장과 같은 보배가 있다 하더라도 어찌 이에 비길 수 있겠는가. 그래서 산수화를 그릴 때는 항상 사유활동을 많이 한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중국의 아주 오래된 그 회화 이론이지만 자,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좀 저는 풍경사진을 할 때 굉장히 사진적인 영감을 많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힐링입니다. 힐링. 이 그 송나라 때의 화가이기도 하고 또 회화 이론 비평가이기도 한 박희의 인천고치라는 그 화론집은 어떻게 보면 이 산수화의 거의 뭐 텍스트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도 많이 산수화가들이 보는 그런 산수화 교재 같은 겁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임천을 사랑하는 뜻과 구름이 안개를 벗삼으려는 것은 꿈속에도 그리는 바다. 그러나 실제로는 문과기가 보고 듣고 싶은 것이 단절되어 있는 너무 사는데 바쁘다 보니까 자, 산수화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한다, 힐링을 한다. 그런 의미, 이런 것도 하나의 산수화에 담긴 정신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주 좋은 이 풍경 사진이라든가 영상 같은 걸 보면 굉장히 힐링이 되잖아요. 오늘 마음이 울적할 때나 슬프거나 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산으로 물로 가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인간은 본능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 수평선 너머를 그리워하는 거기에 수평선 너머를 상상하고 어떤 태생적인 어떤 결핍 같은 것 때문에 항상 우리가 놀러 가는 데 보면 수평선이나 지평선이 있어요. 그죠? 산에 오르면 지평선이 보이고 바다로 가면 수평선이 보이고 그래 그런 거에 있는 걸 확인하게 동경하면서 이제 힐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기분이 안 좋을 때 바깥에 나가서 풍경을 보고 다시 기분이 좋아지고 그런 것들은 경치가 아름다워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자연 풍경을 보면서 뭔가 하나의 어떤 깨달음을 얻게 되기 때문에 바로 그게 힐링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산수화를 그리는 테크닉을 설명을 했는데요. 여기에서도 또 곰곰이 살펴보면 우리가 사진적으로 원용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역이라는 분이 고화풍록에 쓴 이 산수화 제작의 육법, 여섯 가지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지금도 산수화들 사이에서 많이 그 참고하는 내용들입니다. 보면 산수화에 담긴 어떤 테크닉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기운생동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어떤 이 기운이라는 것은 뭐 힘이 아니라 뒤에 내가 정리를 해놓은 것 같은데 이게 보면 글이나 그림 따위에서 표현된 품격과 정치 그러니까 어떤 뭐랄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도 아, 이 사람한테는 참 맑은 향기가 난다 맑은 기운이 있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기운이 생동해야지 좋은 산수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골법 용필은 필력이 좋은 사람은 골이 많고 필력이 좋지 않은 사람은 육이 많다. 여기에서 골이라는 것은 아주 간략간략하게 핵심만 탁탁 캐치해서 선들을 그려내는데 이 필력이 약한 사람은 쓸데없이 군더더기를 많이 붙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산수화라는 걸 보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 미니멀리즘적인 그런 표현 기법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 음물상영은
아무리 그림이지만 그래도 실제와 좀 닮아야 된다. 실제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수류부채라는 것은 색채의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색채 역시 어떤 그 실제의 바탕을 두고 색을 구사해야 된다.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영 위치란 참 말이 재밌어요.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로 구도입니다. 구도. 구도에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전임모사는 앞에 선대 화가들이 이렇게 놓은 그런 것들을 많이 참고를 하되 자기만의 어떤 화풍을 구사해야 된다.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운이라는 게 어떤 산소화의 가장 이 핵심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우리 추석 임정희의 세한도 같은 것들을 보면 그림은 진짜 어떻게 보면 막 초등학생이 그린 것 같은데 참 맑은 기운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문라의 또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까 소개했던 육법의 정론은 만고불변이다. 그러나 골법, 용필이와 다섯 가지는 배울 수 있지만 그 기운 같은 것은 반드시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것이니 진실로 겸허한 재주로도 얻을 수 없고 세월로도 이룰 수 없으며 마음은 가운데 마음으로 깨달아 그러한 줄 모르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아주 오랜 훈련을 거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맑은 기운이 나오는 것이지 그 기운이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기운을 묘사한다고 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그 황공망이라는 분은 그림에서 그려야 될 것 네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바로 사첨속내입니다. 사자라는 것은 뭔가 하면 실력도 없이 기본기도 없이 사기치지 마라. 그런 사기할 때 사자죠. 예, 그 다음에 첨은 우리 노래 알죠? 첨밀밀. 달달한 거죠. 달달한 거. 예, 대중적인 인기에 영합하지 마라. 그 첨과 속은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레는 남을 흉내내지 마라. 흉내내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산소에서 그 그림에서 금해하는 네 가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 표현들이 재미있어요. 혹 어떤 등급의 사람들은 옛 것을 배우지 않은 채 자신의 법을 행한다고 하면서 마음대로 쳐발라 윤을 내고는 철치에 맞았다고 말하며 그 아래 등급의 사람들은 붓것을 뒤섞고 망령되이 가지와 마디를 만들어내며 음량을 이해하지 못하고 청탁도 맑고 흐림도 구별하지 못하는데 이런 모두 사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즘 그런 사람들 많아요. 워낙 그 어떤 요즘 예술이라는 게 보면 정말 별게 별게 다 예술이 되잖아요. 그런 시대이다 보니까 무인성취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무인성취. 기본기도 없이 그냥 아이디어만 가지고 마치 새로운 것이냐. 그렇게 사기치는 사람들 많이 있죠. 비단 뭐 이런 그림이나 사진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가 예, 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달달하다. 첨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얘기를 하는데요. 예, 붉고 푸른 아름다운 광채를 화라고 하는데 이 또한 화도에서 폐할 것은 아니지만 내가 제거하고자 하는 것은 필묵 사이의 일종의 고운태이다. 화라는 것은 아름다움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고 질이라는 것은 아름다움이 안에 감추어진 것이다. 그러한 즉 아름다움이 밖으로 드러난 화는 한때 널리 떠다니는 호황된 명성을 얻지만 아름다움이 안에 감추어진 질은 천고에 알아두는 사람을 얻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제가 아까 뭐 해돋이 뭐 일본 일출 얘기를 했지만 너무 화려한 색깔에만 집착하다 보면 우선은 보면 시원하고 와 멋있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그런 것들은 자꾸 보면 실증이 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보면 자, 위에 거는 추사 김정희가 그린 세한도입니다. 세한도고 아래는 권도린이 그린 세한도입니다. 제목이 똑같죠? 예, 그런데 이 권도린이라는 분은 이 당시에 영의정으로 있던 분인데 이제 시화에 나갔다 그래요. 그리고 지금으로 치면 추사 김정희의 팬이에요, 팬.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자기가 좋아하는 그 그림을 모방해서 그려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방작이라고 얘기합니다.
서양식으로 표현하면 오마주죠, 오마주. 예, 그래서 그려서 아 그림을 그리고 추사 김정희한테 들고 가서 아 나 이런 거 추사 선생 그림 한번 흉내내 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추사 김정희가 뭐 여기 보면 완당이라고 돼 있죠. 예, 여기에다가 이제 아 뭐 그림 좋네 그러고 하면서 훔쳤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방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어떤 테크닉적인 면을 보면 오히려 여기보다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예. 이게 뭐 이 집 그림 뭐 보면 이거 무슨 뭐 초등학생이 그린 것 같이 응성하기 짝이 없어요. 그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그림에는 뭔가 이상하게 이 어수룩하지만 어설프지만 아주 맑은 기운 예,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도저히 회화 이론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아까 얘기한 기운 생동이라는 게 바로 예, 이런 걸 두고 하는 얘기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예, 추사의 새한도를 방작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예, 여기 신새한도라는 이름을 예, 붙여봤습니다. 예. 어디서 찍으셨는데? 이 사진은 사실은 여기가 스키장입니다. 스키장. 예, 덕유산의 스키장인데 이게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이게 추사 김정희의 새한도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날 굉장히 날이 흐렸어요. 침침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이게 상고대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춥다는 느낌을 좀 주려면 뭔가 좀 저 뒤에 배경이 하늘 지금 이 사진은 그런데 굉장히 파스로 엄청 추워 보여요. 실제 사진을 보면 이게 지금 좀 예, 빔 프로젝트 같은 성능이 좀 그래서 그런데 계속 기다렸어요. 시커먼 좀 구름이 그칠 때까지. 그래서 이렇게 구름이 싹 그치면 여기서 파란색이 쫙 하얀 구름이 몰려오고 파란색이 이렇게 샥 들어와가지고 그 순간에 이렇게 예, 찍었습니다. 나름 저도 예, 그냥 막 찍는 것 같지만 예, 그런 것들은 확실히 많이 생각을 예, 하면서 사진을 예, 찍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제가 요약한 것들은 앞으로 세 차례 강의가 더 남았는데 제가 그 산수화의 특징 예, 그 중에서도 우리 사진이 본받을 수 있는 예, 그런 것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 시중유와 화중유시 그러니까 시 속에 그림이 있고 예, 그림 속에 시가 있다. 여기까지만 강의를 하기로 하고요. 예, 나머지는 뭐 자연을 인격체로 대한다. 그다음에 패턴인식, 자연을 대하는 세심한 관찰력. 그다음에 어떤 선과 노장사상, 여백이냐 추상적으로 그리되 예, 경을 넘어서 정으로 정이라는 건 정서적으로 뭔가 와닿는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환으로 그러니까 실제 경치에서 벗어나서 내 마음을 담되 그거를 나만의 어떤 환타지로 만들어내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상향을 만들어내는 내가 원하는 예, 그런 경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원근법도 예, 원근법도 보면 서양식의 원근법이랑 산수화의 원근법이 좀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 원근법을 사실은 이 원근법을 일점 시점으로 사진은 촬영을 하기 때문에 이 원근법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렌즈를 망원 렌즈로 하느냐 광각 렌즈로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원근법을 조절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산소에 담긴 원근법의 원리를 사진에도 한번 적용해 보자 그런 의미고요. 대교약조리라는 게 그 노자가 한 얘기죠. 뭐 대교약조리란 말도 있고 대변약률이란 말도 있는데 대변 양률은 정말 말 잘하는 사람은 뭔가 좀 어눌해 보인다는 거예요. 너무 말 잘하면 왠지 사기꾼 같잖아요. 그죠? 뭔가 좀 말이 어눌하면서도 핵심을 팍팍 찌르면 굉장히 뭔가 또 그 사람의 어떤 품격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대변 약점이라는 게 바로 아까 봤던 그 추사 김정희의 세안도 같은 것들이에요. 정말 좋은 그림은 뭔가 이렇게 좀 양률 뭔가 좀 졸박한, 양률이 아니라, 약졸. 뭔가 졸박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면, 우리나라의 전통 예술품들이 다 어떤 대교 약졸의 미학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고려층자, 국보급 고려층자들 이렇게 보면, 서양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안 만들었을 거예요. 완벽하게 아마 좌우 대칭이 되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오래된 도자기들 보면, 이게 좌우 대칭도 아니고, 뭔가 약간 또 일그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그게 또 운치가 있거든요. 예, 그런 식의 어떤 산수화에도 그런 어떤 예, 대교 약졸의 미학 있다는 어떻게 보면 또 미니멀리즘하고 또 관계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경물 취재의 정신, 아까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이제 층계의 패턴을 읽는다. 관찰각으로. 사실 그 중국 회화 이론에 나오는 화론들을 보면 대부분이 다 관찰기록입니다. 아까 각희의 임천고치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요. 비를 한 20가지로 분류를 해서 합니다. 비가 많이 쏟아질 때는 어떻고, 약하게 쏟아질 때는 어떻고, 뭐, 비가 많이 쏟아질 때는 뭐, 농사꾼들이 머리에 도로기를 쓰고, 뭐, 어쩌고저쩌고, 눈이 오는 것도 눈이 멈추다가 비가, 그 어떤 그 자연 풍경의 관찰 기록이 정말 아주 그, 아주 세밀하게 잘 해놓습니다. 사실 우리가 풍경 사진을 찍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관찰 기록들은 하나의 데이터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 그러잖아요. 산에 가서, 아, 오늘은 좀 산에 운해가 좀 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자기가 그때 갔을 때, 자, 운해가 꼈다. 그러면 그때 습도, 온도, 그 전날에 일교차, 해 뜨는 시간, 해 지는 시간, 모든 그런 데이터가 축적이 되면, 이제는 그야말로 도통한 사람이 되는 거야. 아, 이런 날 가면, 미리 일기예보를 보고 가면, 아, 어떤 식의 어떤 그림이 나오겠다. 아, 그런 것들이 이제 훈련이 되죠. 물론 하늘이 하는 일을 인간이 얼마나 알아맞추겠습니까만은 요즘 그 풍경 사진 찍는 사람들을 보면 특히 그 관광버스 끌고 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있어요. 네, 그런 사람을 보면 진짜 나사에서 제공하는 그런 그 기상 정보까지 다 분석을 합니다. 철저하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더라고요. 자, 오늘은 바로 이 시중유와 화중유시라는 산수화의 어떤 제작을 위해 그림도 그렇지만 사진도 보면 굉장히 어떤 그 사진을 찍는 그 과정이 시와 굉장히 비슷하고요. 그리고 그림보다는 오히려 시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어떤 시적인 시를 좋은 시를 많이 읽다 보면 그 시 속에서 굉장히 어떤 영감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시와 사진이 비슷한 점을 제가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이 시중유와 화중유시라는 것은 우리 소동파 안덕수 시, 그 송나라 때 시인이죠. 시인이자 화가이기도 합니다. 아, 이분이 그 왕유라는 당나라의 그 문인 화가의 그림을 보고 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때 성간이라는 학자도 시는 소리 있는 그림이요. 그림은 소리 없는 시인이 예로부터 시와 그림은 일치되어 있어서 그 경중은 조금은 차이로도 다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시는 정말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시를 한번 볼까요? 예. 자, 진달래꽃 같은 소위 말하는 우리가 아는 그런 국민 암송시들 있잖아요. 국민 애송시들. 그런 것들을 보면, 시를 들으면, 머릿속에 막 이미지가 그려져요. 그래서 보면, 뭐, 이게 보면, 뭐, 가시는 그런 노인 그 꽃을 사뿐히 절여밟고 가셨었어. 그리고 이게 그런 이미지들이 머리에 막 그려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떤, 이 이미지를 다루는 작가들한테는 굉장히 영감을 주는 요소가 됩니다. 자, 보면 뭐,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이런 것들도 그렇죠. 밤에 구름 낀 날, 밤에 달 떠 있을 때 이렇게 나가보면 구름이 있고, 사실은 구름이 가고 달은 가만히, 달도 약간은 움직이겠지만 하는데 이게 방향이 엇갈리면 정말 구름 사이로 달이 막 가는 것 같은 막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윤동주의 자화상에도 보면, 자,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우물 들여다보잖아요. 그러면 구름이 우물의 반영이죠. 반사가 되고 하늘이 펼쳐지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서 있습니다. 자, 우물에 비치는 어떤 자화상의 모습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진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어떤 반영 있잖아요. 반영. 물 그림자 같은 것들. 네, 그런 것들도 하나의 어떤 사진적으로 사진을 윤기 있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된다는 거예요. 조지훈의 성모 같은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나는 이 세상에 어떤 사진가도, 이 세상에 어떤 화가도 조지훈의 성모만큼 성모를 잘 묘사한 그림도 본 적이 없고 사진도 본 적이 없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읽어보면. 그냥 여러분들은 그동안 조지훈의 성모, 아, 그런 시지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오늘 제 강의를 듣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정말 이미지라는 걸 이렇게 묘사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아마 절실하게 느끼실 거예요.
뭐, 신천양도, 저기서 가장 그 와닿는 표현들이, 고깔이 고유리 집은 나비 같다, 나비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그, 팔라니 깎은 머리, 머리 바빡 깎으면 약간 팔빛이 돌잖아요. 그런 묘사라든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돌아설 때 날아가면 사뿐히 집어올린, 뭐, 외시 보선, 뭐,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아, 정말 이 시라는 게, 아,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구나. 아, 그래서, 이, 그, 시화상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시화 그림을 뭐, 바꿔보는 걸든지, 시화상관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시화상관을 자주 하면 할수록, 우리의 어떤 사진적인 내공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건 조금 이따 또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어떤 대상에 대한 존재론적인 인식입니다. 존재론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그, 이,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 있잖아요. 그죠? 김춘수 씨가,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을 발표했을 때, 도대체 존재론은 뭔지 이해를 못했을 때요. 경북대 교수로 있었는데, 그때 독일에서 유학 갔다 온 동문과 교수한테, 야, 도대체 존재론이 뭐야? 제때 술자리에서. 그러니까 이제, 존재론에 대해서 설명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집에 가서 바로 쓴 시간으로 꽃이라는 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존재라는 거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할 때 그것이 바로 존재로서의 가치를 갖는 거고 나와 관계가 없는 것은 하나의 존재자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꽃이라는 것도 그래요. 꽃이 수없이 있지만, 서정주의 서정주가 국화를 보고 누이를 떠올리듯이, 그건 뭐예요? 꽃과 자기 사이에 누이라는 매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꽃이 나한테로 와서 꽃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머지 꽃은 나하고 관련이 없는, 나의 아무런 기억도 자극하지 않고, 나의 아무런 트라우마도 만들어주지 않는, 그냥 하나 있는 그런 꽃은, 어떻게 보면 그 존재자로서의 꽃이지, 예를 들어서 어떤 꽃을 봤을 때, 아, 우리 엄마 치마가 생각난다. 그러면 하나의 그 꽃은 나한테 와서 하나의 어떤 존재론적인 의미를 갖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시를 보면 그런 거예요. 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네, 몸짓이라는 것은, 꽃이라는 것은 만약에 나하고 관계없이 그냥 있는 꽃이라면 그거는 하나의 어떤 물질이죠. 수분 90%에 섬유질 몇 프로,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자, 그런 하나의 존재자지만, 내가 이름을, 나하고 관계 속에 내가 아까 그, 이 서정주가 북한을 보고 내 누이의 이름을 불러주듯이, 나하고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갖는다.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됐다. 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어떤, 존재론적인 성찰이죠. 그래서 일본에 가서, 이 사진 훈련을 보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계란 한 개를 주고 한 달 내내 그 계란을 보면서 사진을 찍으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더라고요. 한 달만 보면 그게 암컷인지 수컷인지 안다고. 그 정도로 어떤 이 그 존재론적으로 대상을 인식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고 존재론은 사실 어떤 현실에 있는 것들과의 관계 속에서 늘 그런 식으로 교감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이라는 것은 현실에 있는 것들을 찍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대상을 보더라도 내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묘사가 그 사진 찍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적절히 응용해야지 자기만의 스타일이 나오고 자기만의 컨셉이 있고 자기만의 캐릭터를 그 사진에다가 부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진을 찍는 행위는 어떤 대상에게다가 나만의 이름을 붙여주는 행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어떤 그런 것들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시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국 화로라고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뜻이 뒤에 있고 붓이 앞에 있으면 폐하고 뜻이 앞에 있고 붓이 뒤에 있어야 합니다. 어떤 대상을 보고 먼저 사진을 푹 찍을 것이 아니라 자, 그걸 면밀하게 성찰하고 이게 나한테 어떤 의미를 갖느냐
라는 인식을 한 다음에 사진을 찍으면 훨씬 더 자기의 생각이 반영된 사진을 찍어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풍경을 얘기할 때도 아까 같이 입천고치에서 경외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경치 밖에 뜻. 단순히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경치 밖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을 하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먼저 생각하고 사용하고 명상하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 거기에다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바로 이런 것들이 존재론적인 성찰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이름이 좀 거북한데 조보지라는 그 사람은 이게 오타가 났어요. 흉중성죽입니다. 가슴 속에 이미 대나무가 완성이 되어 있다라는 뜻인데, 자, 그럼 내가 대나무를 그린다 그러면 이 대나무를 내가 어떻게 그릴 것인지, 이 대나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대나무를 보면서 음식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대나무 죽통밥을 생각할 수도 있고, 대나무 뭐 어떤 선비의 지절을 생각할 수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이 이미 내 마음 속에 그려진 다음에 그려야 된다는 게 바로 이 흉중성죽론이고요. 그래서 문동이라는 화가인데, 이 사람이 문동을 보면서 그림 그리는 걸 보니까, 아, 문동이 대나무를 그리고자 할 때는 흉중에 이미 대나무가 그려져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그리고 또 이제, 소위 말하는 비유법 있잖아요, 비유법. 네, 비유의 틀도 또 공유를 하잖아요. 뭐, 닮은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 자, 직유법, 은유법. 자, 은유법이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어떤 존재론적인 성찰을 거친 다음에 내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게 은유법이라면, 아, 예를 들어서 바위를 찍었는데 이 바위가 할아버지 같네? 네, 그럼 할아버지처럼 보이는 그 시점에서 찍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건 이제 직유법이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어떤 이 시에서 사용하는 그런 어떤 비유법들이 사진이라든가 그림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시와 사진은 아주 가까운 매체다. 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요거는 경제정선이고요. 요거는 당대 최고의 시인 이병현입니다. 아, 이병현이 둘이 만나서 시와 상관을 하는 자리입니다. 둘이 아주 절친이었다 그러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건희 회장이 그 삼성에서 기증한 그림 중에 갑자기 요즘 고유명사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게 보면 그 그림 속에도 이병현의 집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광화문 뒤에. 네, 그래서 이제 네, 그 이 시를 보여주고, 아, 또 화가는 그림을 보여주면 그 그림을 보고 시를 쓰고, 아, 그 시를 보고 또 경대전선은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얘기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시와 상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게 보면 예, 경제정선이 그린 목멱조선이라는 그림입니다. 목멱산이라는 게 어딘지 아시죠? 예. 이게 경제정선이 그 양천 현령,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양천구에죠. 양천구의 한강 쪽에서 나와가지고 남산에서 보는 일출 장면을 그린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어떤 이 저 해를 동그랗게 여기 안 올리고 이렇게 밤만 살짝 드러내보게 하는 이런 것들도 참 보면 이 그 어떤 경제정선에 그 풍경을 그려내는 예, 그런 어떤 신미함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살짝 실제로 사진을 찍을 때 만약에 해가 이렇게 쑥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 해가 역광이 돼가지고 이 밑에는 제대로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해가 뜨기 직전에 이렇게 사진을 찍는 경우가 많아요. 해가 이렇게 올라와버리면 해가 너무 밝기 때문에 자 해가 색깔이 드러나면 밑에는 까맣게 되고 해가 하얗게 타버리면 밑에를 살면 해가 하얗게 타버리잖아. 그래서 이렇게 절묘하게 이렇게 걸쳐놓는 것. 근데 만약에 경제정선이 사진을 찍어도 정말 잘 찍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제정선이 이 그림을 그리니까 이 옆에다가 당대 최고의 시인 이병현이 이렇게 시를 갖다 붙입니다. 새벽빛 한강에 떠오르니 산봉우리들 낚싯배에 가리고 아침마다 나와서 우뚝 앉으면 첫햇살 남산에서 오르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몽유도원도 아시죠? 네. 네, 오늘 요것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계속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몽유도원도는 조선 초에 예,
안개라는 천재 화가가 그 안평대군의 꿈 이야기를 그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안평대군의 꿈 이야기를 그린 건데, 안평대군은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인가요? 그렇죠? 셋째 아들인데, 당대 최고의 파워 엘리트였죠. 그리고 또 당대 최고의 뭐라 그럴까요? 서해 가이도 있고요. 명필 가이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안개는 화가잖아요. 화원이잖아요. 화가들은 어떻게 보면, 이 계급 서열로 보면 중인이잖아요. 그래서 안평대군 같은 사람 얼굴도 못 쳐다볼 정도고, 같이, 같은 밥상에서 절대 밥을 먹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서열이 낮은 사람인데, 안평대군이 안개를 너무 끔찍하게 사랑을 해가지고 늘 그렇게 챙겨줬다 그래요. 그래서 안평대군이 꿈에 이제 무릉도원을 찾아가는 그런 꿈을 꿨는데, 그 꿈 이야기를 안개한테 하고 그림을 그려달라. 그래서 안평대군이 안개니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무릉도원을 찾아가는 과정을 이렇게 그림을 3일 만에 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안평대군이 몽요도원도라는 글씨를 쓰고요. 여기에다가 안평대군이 발문을 씁니다. 이런 식으로 이 세상 어느 곳이 꿈꾼 도원인가, 은자의 옷차림새 아직도 눈에 선하거늘, 그림 그려보아오니 참으로 좋으시고 여러 천년 지내지면 오죽 좋을까, 그림이 다 된 후 사흘째 정월 밤 치지정에서 마침 종이가 있어 한마디 적어 맑은 정치를 기리노라. 옛날에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그리면 그 그림을 본 사람들이 그 그림에서 느껴지는 흥취 같은 것들을 바로 시로 표현해서 옆에다 이렇게 붙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탁 꽂고 이 안평대군이 너무 흡족해가지고 자기 밑에 꼬봉들 다 소집을 합니다. 근데 여기 꼬봉들이 보면 정말 당대 최고의 학자요, 시인이요, 재상들이 다 모여있어요. 여기 보면 뭐 사육신도 모이고 세육신도 모이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그림을 보고 양반 한 명 하나씩 다 시스라에 붙여 이렇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 그림의 길이가 세로가 38.6cm고 요 가로 길이가 한 1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23명이 다 시 한 줄씩 써가지고 감상평을 써가지고 계속 붙여놓으니까 지금은 그 20m에 가까운 작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말 우리나라에 있었더라면 이만한 국보가 없죠. 생각을 해보세요. 안평대군이라는 그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 이 당대 최고의 명필가이도 하고요. 그리고 이 정말 신숙주, 이계하연, 송채관, 김상, 고덕중하이, 당대 최고의 유명한 뭐 김정수도 있고, 박팽영도 있고, 이 성산문도 있고, 당대 최고의 어떤 학자와 시인들이 시를 직접 써가지고 이렇게 갖다 붙인 거잖아요. 그게 이거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갖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그런데 일본은 이거를 갖고 있어도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한테 돌려주겠어요. 제가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이게 이제 일본으로 가서 국보가 됐는데,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슬픈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안평대군이 왜 죽죠? 수양대군이 쿠데타를, 난종을 펴고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그럼 수양대군이 자기 둘째 형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수양대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고 나니까 안평대군이 눈에 거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정당한 방법으로 왕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안평대군과 친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뭐 생육신, 사육신, 다 안평대군하고 친했죠. 그래서 안평대군이 뭐 이렇게 시대를 한탄하는 그런 시를 썼는데, 그걸 꼬투리 잡아서 강화도로 유배를 시킵니다. 강화도로 유배를 시킵니다. 그러다가 유배한 지 뭐 3일 만에 아마 사약을 내려서 죽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경도 안평대군하고 친하죠. 여기에 글 쓴 사람들은 다 역적으로 몰려버렸잖아요. 이 그림을 누가 보관하겠어요? 이 그림은 평생 숨어다닌 거예요. 나중에 이 안평대군이 영조시대 때 아마 복권이 됐을 거예요. 이 안평대군이 복권될 때까지
이 그림은 수모단인 거예요. 감히 이 그림에 있는 것들을 누가 갖고 있다고 얘기도 못하는 그럴 지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재미있는 비화가 하나 있는데, 이 안평대군이 안견을 너무 애지중지해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술도 먹고 그랬대요. 같은 상에서. 그러니까 안평대군을 잘 아는 어떤 왕족이라든가 안평대군을 치르는 학자들이 와가지고 앉아있는데, 어디 감히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따라가 파마해 죽으면 내쫓고, 예. 안평대군한테 왜 그렇게 아래 것들하고 이렇게 겸상을 하냐,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막 이럴 정도로 하여간 안견을 아꼈대요. 그런데 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안평대군이 수양대군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니까, 아, 내가 죽음이 다가오는구나. 그래서 내가 안견을 살리긴 살려야 되겠는데, 제가 나하고 계속 있다가 쟤까지 조상을 치우게 생겼으니, 그래서 안견은 어느 날 집으로 불렀대요. 방 불러가지고, 야, 내가 저기 그때 당시에 중국은 무슨 나라죠? 무슨 시대면 명나라죠? 아, 명나라에서 아주 비싼 내가 이 붓하고 벼룩하고 먹을 내가 선물을 받았는데, 앞으로 이걸 갖고 가서 네가 그림을 그리거나 글 쓸 때 써라 그러고 이렇게 보자기에 싸가지고 안견한테 줬대요. 그러니까 안견이 너무 과급을 해가지고 이렇게 맞습니다 그러고 집을 나가는데, 갑자기 남편이 문을 확 열어주더니, 내가 이렇게 아무도 없느냐 이렇게. 그래서 왜 그러냐고 막 이제 하인들이 그러니까, 저놈 당장 잡아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놈이 있는데 방에 벼룩하고 붓을 도둑질했다. 그래 하인들이 막 풀어보니까 이 벼룩하고 붓이 나오잖아요. 졸지에 안길이 도둑으로 몰린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권장 몇 대 맞고 그냥 집 밖으로 그냥 내쫓아버렸대요. 그런데 안평대군이 안견을 너무 아껴서 살리기 위해서 그랬다는 그런 설이 있을 정도로 안견을 이제 아꼈다. 그런데 또 그 반대의 의견도 있어요. 반대 의견은 뭔가 하면은, 안견이 굉장히 머리가 좋았대요. 비상하고. 그래서 전국이 돌아가는 이걸 보아하니까, 이, 저, 안평대군 옆에 있으면 자기도 죽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러 가서 도둑질을 해서 들켜서, 그래도 나하고 예정이 있지, 죽이진 않겠지. 네. 그래서 일부러 그랬다는 설도 있지만, 어쨌거나 참, 네, 아픈 역사라고. 그리고 이 작품이 한국에 돌아올 기회가 있었어요. 두 번 한국 돌았다, 두 번 다 나갔는데, 첫 번째는 들어와서, 이게 이 그림이 일본의 어떤 대학에 있어요. 예, 지금은 대학에 있는데 은행에서 이렇게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국부로 지정이 됐는데, 그 은행이 굉장히 그 재정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이 그림을 팔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한국이니까 일본에서 안 팔리니까 한국 가서 팔려고 이제 그 미술품 중개상한테 이렇게 그 넘긴 거죠.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이걸 갖고 와서 이걸 살 사람을 아무리 구해도 못 구하는 게 너무 비싸니까. 그래가지고 당시 그 1931년 도발고에 이렇게 광고를 했어요. 광고를. 여기 보면 이게 이제 광고, 이걸 번역한 원문입니다. 뭐 일본 원천재치 출품 안견화 몽유도 언어는 참 위대한 글작입니다. 보나 폭세척 세화로도 서명가도 뭐 이미 분명하고 어쩌고저쩌고. 아, 이것은 조선에 있어서 무의한 국보입니다. 아, 최고 호평입니다. 일본 문무성에서 국보로 내정되고 가격은 3만 원 가량입니다. 이때 3만 원이면 지금 얼마쯤 될까요? 한 3억쯤 될까요? 3억은 넘을 것 같아요, 그죠? 내 재산을 경주하여서라도 이것을 내 손에 넣었으면하고 침만 삼키고 있습니다. 뭐 몽유도 언어는 안평대군이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것만은 내 손에 해라. 조선 사람도 손에 넣었으면 합니다. 자기는 돈이 없어 못 사지만, 예, 누구든 조선 사람이 샀으면 좋겠다. 그런 광고를 낸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이걸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갖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소장자가 바뀌었는데, 다시, 그때 아마 뭐 6.25 전에 한 번, 6.25, 또 한 번, 또 팔로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지금 간송미술관 전용빛이 아시죠? 가성민수관에 가가지고 이제
이게 국보니까 그 선물을 들고 가가지고 사줬으면 좋겠는다,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하필이면 간송이 부친상을 당했었대요. 근데 이 그림을 살려면 자기 재산 일부를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땅을 팔건, 뭐, 논을 팔건. 예. 네. 팔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죽고 난 뒤에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재산을 바로 팔면 이게 천하의 불효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참 아쉽지만 내가 지금 이런 처지에 있어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다시 일본으로 들어가서 그 이후에는 다시 못 돌아온 거죠. 참 슬픈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 그림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여기까지만 제가 할게요. 아까 시화상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 사진을 제가 그 월간중앙에 있을 때 대부분 뭔가 이렇게 잡지 같은 데 앞에 좀 쉬어가는 페이지로 무슨 뭐 포토포엠 뭐 이런 식의 어떤 기획 같은 걸 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기존에 있는 시에다가 뭐 그림이라든가 그 시를 읽고 사진을 이렇게 씻는데, 아니 왜 맨날 뭐 그 사진이 왜 시를 따라가야 돼? 이번에는 거꾸로 바꿔서 사진을 주고 시인한테 시를 한번 쓰게 해보자. 그렇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시인들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네, 그것도 딱 3일만 주자. 너무 오래 주면 또 안 되니까. 그 사진에서 봤던 그 느낌을 한번 시인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보자. 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은 다음에 또 아무 시인한테 주면 결례가 될까봐. 혹시 그 이원규 시인 아세요? 이원규 시인, 지리산에 있는 시인인데, 지리산 시인이고 요즘 사진도 하고 굉장히 나름 유명한 시인이에요. 이 친구가 고향 후배인데다가 또 중앙일보 두기수 후배예요. 중앙일보 교육부에서 있었어요. 교육부에 있다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이제 지리산에서 이제 하는데, 행여 지리산에 오시려거든 뭐 웬만하면 오지 마시라 그러는 시 있어요. 행여 지리산에 오시려거든, 그 시가 이 양반의 그 대표작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내고, 야, 내 3일만 줄게. 좀 써줘. 그렇게 해서 이걸 계속 이어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시인한테 좀 미안하니까,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야, 오늘 네가 좋은 시인 있으면. 그래서 제가 계속 사진을 찍고 그런 작업을 계속 했었어요. 근데, 아, 이걸 주고 정말 제가 감탄을 했어요. 이게 상고대잖아요. 이 상고대를 시인은 뭐라고 해석을 하는가 하면은, 정신의 힘뼈라고 얘기해요. 정신의 힘뼈. 정신의 정신의 힘뼈, 겨울살이 부른다. 한치의 흐트러짐도 용납하지 않는 서성. 차고 매운 회초리를 들고 어서 오느라 기다린다. 자, 여기서 비유적인 표현이 나오죠. 정신의 힘뼈, 차고 매운 해초리. 정신줄 놓고 옆만 보다 앞만 보다 달리다가 어지러지 코피 쏟으며 고개를 들면 외롭고 높고 쓸쓸한 겨울산이 기다리고 있다. 히말라야는 아니라도 아주 가까이 문득핀 겨울산의 초대에 화답할 때가 온 것이다. 다만 등산이 아닌 입산의 자세. 누구나 정복해야 할 산은 욕망의 화산이니 설화 잠깐만요. 아, 설화 빙화 상고대가 추우면 나도 춥고, 겨울 나목이 배고프고 목마르니 나 또한 고프고 마르고. 겨울 나목이 또 배고프고 목마른 걸로 또 상고대에 비유를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생애 안 인감도장을 찍듯이 발자국을 새기며 산 아래의 내가 산 꼭대기에 나를 찾아가는지, 입산의 내가 하산의 나를 만나 끄이끄이 악수하는 길, 영혼의 희귀 흰 밤, 무욕의 겨울살이 부른다. 이런 비유적인 표현들이 정신의 힘뼈, 차고 매운 해초리, 영혼의 희귀 흰 밤. 자, 상고대에 엉긴 이런 그 서리를 보고 이런 식의 시를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우리가 그 사진을 찍을 때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를 들면
제가 전봇대 사진을 즐겨 찍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통 풍경 사진 찍는 사람들은 전봇대가 있으면 뭔가 좀 이 자연의 원시적인 자연의 모습을 찍는데 전봇대가 있으면 눈에 거슬리고 막 이러니까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나는 그 역발상으로 자, 이 전봇대라는 건 어떻게 보면 연결의 의미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을 하다가 전봇대라는 그 전봇대를 소재로 한 시를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또 이런 재밌는 시가 있더라고요. 눈 내리는 은연히 겨울들판을 전봇대는 걸어가신다. 펄펄 날리는 눈보라 맞으며 푹푹 빠지는 외눈 발자국 남기며 덜판 건너 마을 지나 가파르고 험한 길 따라 키다리 아저씨가 찾아가시는 곳, 뭐 은색 옷걸이는 하늘 아래 젊은 채찍, 저녁마다 전봇대가 찾아가면은 녹선 양철 지붕 낮게 오박사리에 30초 갈정 후 참참 따뜻하게 켜진다. 이런 따뜻하고 포근한 이런 전봇대에 관한 그런 시가 있더라. 그래서 이 시를 읽고 나니까 이제 그 내가 찍고자 하는 어떤 전봇대의 이미지가 막 그려지기 시작하고 뭔가 이 시에서 제가 영감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핵심은 뭔가 하면은 여기 전기줄로 여기에 보면 새총같이 옛날에 저런 전봇대도 많이 있었잖아요. 막 전봇대가 모자라니까 나무막대기 꽂아가지고 이어가고 여기 새총같이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포근하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오늘 강의...